K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석. 제목만 봤을 땐 고자극 19금 드라마일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반전이 있는 따뜻한 힐링 드라마예요. 우리의 밤을 뜨겁게 만들어줄 드라마 야한 사진관의 새 배우와 함께합니다. 먼저 믿고 볼 수밖에 없는 배우예요. 주원, 우리 주원이. 자, 그리고 이분이 화면에 등장하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지죠. 권나라 씨. 그리고 대세 오브 대세, 라이징 중에 라이징, 유인수 씨. 세 분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아니 이 조합 뭐야? 다들 만화에서 튀어나온 사람 같아요. 예. 누나까지 해서. 어머, 날 맡겨. 아,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어머, 권나라 씨. 예쁜 분이 얘기해 주시니까 진짜 하나도 안 믿어지고. 겉도네요. 저희 저기서 엄청 감탄했어요. 아, 정말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아이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린 처음 봐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우리 인수 씨도 처음 봐요. 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유인수 씨가 그렇게 막 대세라고. 예. 요즘 또 핫한 작품들을 많이. 그러니까. 네. 자, 그럼 먼저 주원 씨부터. 네. 인사해 주세요. 네. 최파타에 4년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야한 사진관으로 인사드리게 된 배우 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주원이는 얼굴이 더 작아졌어요. 그치? 거의 지금 권나라 씨 얼굴이랑 같아요. 아니, 왜 그래? 아니, 그냥 열심히 관리하고. 예.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맞아. 했습니다. 피부가 너무 빛나고. 자, 우리 그리고 권나라 씨. 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권나라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카메라를 신경 써줘야 돼. 아, 그러니까. 카메라가 저기 있는 것 같아서. 살짝 들어가네요. 들어가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유인수 씨.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최파타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이 제 인생 전성기인 것 같습니다. 야한 사진관으로 인사드리게 된 배우 유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유인수 씨가 이제 27, 6? 올해 이제 27이 됐습니다. 애기네, 애기. 네. 네, 애기네. 제일 애기네. 막내. 맞아. 네, 막내입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이제 은문석 씨도 나오시기로 했는데 네. 부득이하게 네. 문석이 형 여기 서 있는데 안 보이세요? 그렇구나. 네. 근데 우리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영상 통화를 하셨잖아요. 네. 네. 파이팅이라고. 아, 오늘 왜? 문자도 보낸대요. 아, 문자도? 네. 너무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영화 촬영 막철이에요. 그래갖고 좀 아쉽게 참석 못했어요. 자, 이렇게 네 분이 이제 나오시는 게 이제 그 야한 사진관. 난 그게 엄청 야한 사진관인 줄 알았어. 그때 밤에 여는 사진관이라고.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귀신 나오는 거야, 그죠? 무서운 거. 그쵸? 네.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귀신이 무서운 귀신도 있는데 또 귀여운 귀신도 있고. 그리고 또 한이 있겠지. 한. 맞아요, 맞아요. 한을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우리 유인수 씨는 그 전설의 고향 이런 프로 알아요? 예전에? 어디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어가지고. 나라는? 아, 저는 어렸을 때 봤었어요. 주원이는? 저도 어렸을 때 봤죠. 그러니까 이제 전설의 고향에 이제 귀신 나오면 그렇게 좋은 거야. 그렇잖아. 애기들은 어렸을 때는 무서워하면서 그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난 그럴 때마다 이렇게 결심한 게 있지. 나는 저렇게 귀신을 만나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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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혼비백산 이렇게 도망가지 말고 한을 풀어주자. 당신의 한은 무엇입니까? 한 풀어주면 그 다음에 막 금은 모아주잖아. 맞아요. 그래서 난 어렸을 때도 한을 듣자, 한을 풀어주자 막 이랬어. 한이 있어야 떠도는 거니까. 저희가 딱 그런 내용이에요. 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딱 그런 이야기여서. 스폰 아니죠 이게? 아, 예, 아니에요. 예. 자, 우리 정지훈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 주원 씨 오랜만에 춘자 누나 만나니 너무 반갑죠. 아, 우리 춘자. 아, 진짜 네. 누나 저랑 같이 또 작업할 때 누나 캐릭터 이름이 춘자였어요. 그러니까. 네. 더군다나 근데 반전은 내가 해커고 돈도 엄청 많은 여자거든. 우리 진짜 재밌게 찍었는데 결과가 좀 안 좋았어. 아쉬웠어요. 하지만 뭐 우리는 너무 좋았다. 나라 씨 봤어요? 네, 그럼요. 자, 4985님이
권나라 씨가? 네. 네, 이태원 클래스 덕분에 권나라 씨를 알게 됐거든요. 그 뒤로 암행어사, 불가사를 다 챙겨봤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태원 클래스에서 우리 권나라 씨가 처음으로 이렇게 좀 각인이 됐다구나. 그야말로 맞아요. 라이징이지, 그렇지? 그치? 맞아요, 예. 맞아요. 우리 인수처럼. 네. 김수림 씨가? 네, 유인수 씨. 지금 우리 학교는 그 빌런 맞죠? 그때 무서울 정도로 연기를 너무 잘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떠는 모습 보니까 너무 달라 보여요. 지금 떠는 척 하는 겁니다. 네. 인수가 지우하게 나왔구나. 네. 네. 그래. 나 이거 봤어요. 아, 정말요? 예. 이거 너무 재밌잖아.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그 인수야? 무서운 네, 근데 빌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인수를 잘 못 알아보세요. 그때 그러네. 캐릭터가 너무 세서. 그러니까. 아, 그러면 연기력이 대단하네. 감사합니다. 진짜야. 우리 인수한테 잘해야 돼. 감사합니다. 자, 우리 7045님이 저희 아버지가 사진관을 하셔서요. 온 가족이 야한 사진관 첫화를 같이 봤습니다. 귀신이 생애 마지막으로 담고 싶은 기억을 찍어주는 모습을 보고 어르신들이 영정 사진 찍으러 오시는 모습과 오버랩 된다며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첫화가 어제 했잖아요. 네, 어제 네. 첫 방송을 하고 너무 반응이 좋고 음흠. 또 시청률도 잘 나와서 예, 예. 저희 배우들 모두 좀 뿌듯하고 그러니까. 행복합니다. 네. 어제 그러면 톡을 좀 주지 누나 보라고. 아니 또 누나 바쁘시니까. 또. 아우 바빠도 볼 건 보지. 근데 또 그 방송은 재방송을 많이 해주잖아요. 엄청 많이 하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됐어. 아까 우리 작가들만 얘기할 때 그때 보면 되지. 재방송 하루에 거의 뭐 한 6번씩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 그래 맞아. 네. 거기 요즘 그 채널 너무 좋아요. 네, 네. 예. 맞아요. 되게 핫해요. 네. 예. 첫 방송 다들 어디서 왔어요? 저희 어제 배우들하고 감독님들하고 다 같이 아우 팀워크 좋았구나. 네, 네, 네. 아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요즘은 그러시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쵸, 다 촬영 끝나고 얼마나 좋아. 촬영 다 끝나고 우리 모두 좋았으니까 촬영할 네. 때 이제 첫 방송도 뭔가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다 해서 다들 기도하면서 봤어요. 근데 다들 너무 만족했어요? 네. 아 너무 또 감사하게도 주원 오빠가 또 자리를 딱 이렇게 마련해 줬거든요. 우리 언니가 그런 거 참 잘해요. 네. 네. 아 너무 리더십도 정말 뛰어나잖아요, 오빠가. 그래서 또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줘서 감독님들 뭐 저희 다 같이 촬영했던 배우들 다 같이 모여 가지고 분위기 얼마나 네. 좋을까. 어제 너무 즐겁게 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촬영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고생스럽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그런 게 봄 눈녹도 다 사라지지. 맞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정말 내 다시는 안 한다 드라마 이러다. 막 다시 이제 또 막 다시 막 이렇게 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아까 얘기를 잠깐 했지만 야한 사진관 어떤 드라마인지 세 분이 이제 자신이 맡은 역할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뭐 우리 주원 씨가 어떤 드라마인지. 그러니까 야한 사진관은 지금 이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야한 사진관이 어쨌든 말씀을 드리자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귀객 전문 사진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7대 사진사 서기주 사장님이에요. 사진관에. 사진사야. 네, 사진사요. 서기주를 맡았고 근데 이 사진관은 귀신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저는 저만 들어올 수 있고 사람은. 근데 그때 이제 권나라 씨가 갑자기 들어오게 돼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네. 특수한 능력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제 펼쳐지는 저희는 생사초월 힐링 판타지. 네. 인수 씨도 네. 거기서 뭐야? 귀신이라고 했잖아. 저는 이제 예. 그 사진관의 직원이고요. 네. 이제 3년 차 이승을 못 떠나고 있는 귀신인데. 무슨 한이 있구나. 저는 이제 모태솔로예요. 모태솔로 몽달 귀신인데. 저는 이제 그 소개팅을 예. 하는 게 마지막 한이어서. 소개팅을 하는구나. 네, 소개팅을 하고자 아직 이승을 못 떠나고 있는 귀신입니다. 그래, 그런 것도 한이 될 수 있지. 그렇죠. 그렇지. 한이지 한. 재밌네. 약간의 약간 코미디도 좀
아 코미디도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코미디도 밝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 사진관을 운영하는 서기주가 있는데 사진사인데 이제 귀객들이 귀신 손님들이 오면 진짜 말 그대로 선배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한은 풀어드리고 이제 이 죽은 사람들이 사진을 한번 찍으면은 산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산 사람들은 위로를 해주고 네. 그런 그러니까 너무 힐링도 되고 어, 네. 그, 가끔 네. 울컥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쩌 제가 봤을 때 저희 작품은 귀엽고 또 감동적이기도 하고 어떤 에피소드 형식이라서 예. 어,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따뜻한 주어딩하기 좋은 거네. 맞아요. 너무 찰떡이에요. 네, 맞아. 네. 장난기도 있고 귀엽기도 하고. 네. 네. 그렇구나. 예. 어, 주현 씨가 귀객에게 사진 찍어주는 저주받은 사진사 서기주, 권나라 씨는 오. 그 변호사요? 귀신을 네. 보는 인간적인 변호사 한범. 아, 그게 네. 인간적인 변호사 타입은 아닌데 네. 딱 느낌이. 약간 원래는 이제 굉장히 열혈 검사였다가 아. 너무 정의로워서 이제 의뢰인들을 취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검사에서 잘려서 오. 이제 변호사로 전향을 하게 돼요. 그야말로 의리와 정의롭고 인간적인 변호사네요. 네. 어, 이런 역할만 기분 좋죠. 아, 너무 굉장히 오. 뿌듯하고 뭔가 정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느낌이라서 되게 좋더라고요. 유인수 씨는 과로사로 죽은 뒤 사진관에서 일하는 고대리. 네. 또 과로사로 죽었어 모태솔로에다가. 그러니까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갖고 소개팅을 못했어요. 못 네. 안 해본 게 너무 많아서 그 버킷리스트가 이제 있어요. 어. 고대리는. 어. 그게 한이 너무 많아요. 한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 버킷리스트 거를 빨리빨리 해내야 돼. 사실 언제 죽을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맞아요. 아유, 은문석 씨가 문자 보내주셨어. 우리 아까 약속해 그런 영통하면서 네. 예. 어, 배우 은문석입니다. 어, 세 분 배우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장에서 만난 배우 은문석은 만약 은문석은 어땠나요? 만약 야한 사진관 백남구역에 은문석이 없었다면 청취자 입장에서 너무 궁금하네요. 아니 은문석 씨는 거기 지금 촬영 있다면서요. 네네. 아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뭐 보다. 약간 대기 중인가 봐요. 예예. 네네. 어 어때요, 은문석 씨? 워낙 개성이 있고 그야말로 캐릭터가 있는 분이잖아요. 저는 문석이 형이 사실 저희 이제 넷 중에 가장 나이가 있고 어. 선배이신데 예. 어 저희의 짓궂은 장난을 정말 다 받아주고 인수랑은. 16살 차이예요. 예, 예. 근데도 인수가 정말 짓궂게 해도 다 받아주고 현장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그분이 더 할 것 같은데 받아주고 더 돌려주고 네. 네. 받아주고 더 그쵸, 돌려주고 예. 그래서 어쨌든 촬영장에서 형 때문에 너무 많이 웃고 그렇구나. 네. 은문석 씨 역할은 뭐였는데요? 은문석 형은 이제 백 선생님 네 백남구 역할 저희 사진관 직원이고 사진관의 이제 가드 역할 어허. 네 이제 액션을 또 잘하니까 형이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뭔가 악귀나 뭔가 이제 무서운 귀신들이 나타났을 때 이제 남구 형이 딱 처리를 해주는. 어 재밌겠다. 어 여러분 보세요. 너무 재밌겠네. 야한 사진관. 네. 나 맨 처음에 야한 사진관. 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야한 사진관. 이게 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재밌다. 네네네. 어 근데 밤에 여는 사진관인 거야. 예. 아무튼 두 분도 문석이 형 얘기 좀 해주세요. 어 그래 그래. 어, 문석이 형은 우선 그 문석이 형이 현장에 도착하시면은 기본적으로 한 1.5배 상기가 되는 게 있어요. 어. 현장이. 어. 그래서 일단 문석이 형과 촬영을 하면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재능 맞아요. 맞아요. 귀한 네, 성품이에요. 그리고 또 주원 형이 말씀하셨듯이 저랑 16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지금껏 촬영한 그 어떠한 또래 배우보다도 더 편했고 더 즐겁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건 사실 문석이 형이 그만큼 배려하고 그럼요. 또 노력해 주신 거니까 어떤 상대방을 편하게 한다는 건 그건 정말 배려입니다.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사실 너무 감사해요. 문석이 형한테. 그렇구나. 우리 나라 씨는 어 정말로 어, 두 분은 이제 연기에 대해서 촬영장에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실제로 이제 정말 이렇게 상대 역할인데도 본인 바스트가 아닌데도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같이 호흡해 주시고요.
연기 외적인 거를 칭찬을 드리면 오빠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일단 저희 문석 오빠는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골프를 잘 칩니다. 정말, 정말 프로예요. 골프채 잘 못 잡게 생기셨는데 운동을 정말 잘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주현 씨하고 좀 나가봤어요? 네, 저 이제 저랑 나가서 저랑 지금 거의 경쟁 구도로 정말 네, 치고 있는데 올해는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촬영도 끝났겠다. 네, 네. 아니 실제로도 막 연예계 쪽에서 남자 배우분들 중에 주원 선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주원 선배, 문석 선배가 골프를 진짜 잘 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저희가 나갔어요. 예. 정말 잘 치시더라고요. 나라 씨도 잘 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막 아직 햇병아리라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골프복 입고 필드에 있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 너무 즐겨요. 재밌어요. 아이고. 우리 유인수 씨는? 네. 누나랑 비슷하게 골프를 시작했는데 잘할 것 같은데? 장타입니다. 그치? 네. 남자들은 맨 처음에는 골프채를 못 잡아도 장타더라고요. 맞아요. 힘이 좋아가지고. 네. 힘이. 그런데 이제 거기서 멈추죠. 연습을 안 하면. 아, 그렇구나. 은문석 씨가 다음에 나와서 얘기하고요. 예. 참 아니 근데 그렇게 느껴져요. 화면에서. 그냥 좋은 사람일 것 같다는. 맞아요. 맞아요. 거기다 그 끼와 그 재능이 너무너무 폭발하는 사람이죠. 정말 형은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정말 왜냐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맞아요. 또 영화도 또 따로 찍고 뭐 감독으로서 또 촬영도 하고 뭐 이래서 사실 하루가 너무 바쁠 것 같아요. 근데도 어렵네. 어려워. 그래도 사람 주변 사람들 잘 챙기고 그러니까 그렇지. 아까도 영상통화까지 예 저하고도 인사했어요. 열떡해. 예. 그래요. 자 9584님이 세 분은 이번 작품에서 처음 만나신 건가요? 만나보니 생각했던 이미지랑 달랐던 사람 있을까요? 자 어때요? 처음 만났어요? 네, 네. 저희 셋 다 처음 만났고 나라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도시적일 것이다, 되게 도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살갑고 뭐 촬영장에서 정말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그리고 감독님들이 너무 이뻐했어요. 왜냐면 이게 뭔가 배우 권나라 이런 게 아니고 약간 감독님들 눈에는 약간 아유 우리 딸 우리 나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태원 클래스 할 때도 그랬어요? 사실 제가 좀 낯을 좀 많이 가리는 편인데 그래서 친해질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조심성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번 촬영장에서는 이태원은 사실 되게 끝물에 이제 저희가 많이 친해졌고 이번 촬영장은 정말 촬영 초반부터 오빠들 주원 오빠나 문석 오빠나 인수가 너무 배려를 많이 맞아요. 해주니까 너무 잘 챙겨주잖아요. 맞아. 그래서 진짜 촬영장에서 제가 동생이 두 명 있거든요. 여동생이 동생들한테 막 애교 부리듯이 정말로 막 같이 가족처럼 맞아. 지냈어요. 판이 좋았구나. 원래 이제 딱 그 드라마의 좀 주인공 인물들이 너무 이제 각을 잡고 있거나 막 얼굴에 막 비금 50개 쳐 있으면 괜히 막 그렇잖아. 난 그런 게 너무 싫어. 근데 좀 이렇게 어른이거나 좀 주요 인물들이 분위기를 잘해주면 그 분위기가 너무 좋죠. 그냥 수줍은 사람도 나도 그냥 같이 이렇게 좀 농담도 하고 나도 같이 막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좀 처음이었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네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맞아요. 아 되게 이렇게 해도 다 편하게 받아주시는구나 이걸 이번 작품을 느꼈어요. 먼저 다가가도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나라 씨는 인수 씨나 주원 씨 어땠어요? 처음에 이미지는 어땠는데 어땠다? 사실 인수 씨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지우학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센 캐릭터를 많이 맡아서 사실 이 고대리의 이 순수한 모습들을 과연 어떻게 연기를 할까 진짜 궁금했어요. 근데 워낙 연기를 정말 잘해서. 저희가 첫 대본 리딩 때부터 그냥 고대리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면서 와 진짜 이 친구 너무너무 대단하다. 배울 점도 굉장히 많았고 촬영하면서도 너무 올라갔나.
우리 주연이 어땠어요? 그리고 주연 오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피부과를 같이 같은 데를 다녔었어요. 몰랐을 때도? 네, 근데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피부과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자 배우 중에 정말 주연 씨가 성격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 작품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오빠 진짜더라고요. 그게 그 말이. 왜냐면 제 캐릭터가 한봄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밝고 정말 남들한테도 먼저 다가가고 되게 따뜻한 캐릭터거든요. 근데 그런 캐릭터를 사실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낯을 많이 가리니까 이게 가능할까?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저 주원 오빠가 그 성격 그대로 너무 배려도 많이 해주고 야, 나라야 초반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씬은 너가 돋보이는 씬이니까 오빠가 이렇게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나라가 이렇게 연기를 하면 조금 더 빛날 것 같아.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해주시니까 제가 거기서 마음이 너무 열리는 거예요. 그치. 의지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진짜 그 한봄의 캐릭터를 사실 이렇게 더 잡아줄 수 있었던 그런 게 사실 주원 오빠나 이 촬영장에 같이 촬영하는 배우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팀 분위기가 좋으면 그게 화면에서 뚫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요번에 뚫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스틸러도 분위기는 엄청 좋았다. 맞아. 우리 서로 배우들끼리 마음을 스트레스. 다음에도 같이 꼭 선배님 같이. 그러니까 하면 좋은데. 맞아요, 맞아요. 박소림 씨가 야한 사진관 감독님 말론 제 얘기네요. 주원 씨가 또 다른 선장이었다고 하셨던데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 같은 역할을 맡으신 건가요? 감독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 이거는 제가 아니고 인수 씨가 답해 주세요. 제가 느끼기로는 주원 형은 항상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확실히 중심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나라 누나, 문석이 형 워낙 이렇게 밝고 에너지가 좋은 배우들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막 저희끼리 막 즐겁게 놀고 유하게 있으면 형은 잘 보고 계시다가 이제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집중을 하게끔 해주시고. 밥 차와도 안 먹죠? 주원 형이요? 예. 근데 사실 저희랑 촬영하면서는 저 삼시세끼 다 먹었어요. 그랬어? 근데 스틸러에서는 그걸 딱 입어서 그런가? 우리가 그 옷? 그것도 그랬는데 요번에 저희 배우 촬영장 분위기가 밥을 삼시세끼를 같이 먹고 그리고 촬영 안 하는 날도 만나고 아이고. 촬영 안 하는 날은 무조건 영상통화 네다섯 번씩 하고 그런 그랬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거야, 그렇지? 네. 네, 맞아요.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우리 권나라 씨 추천곡 듣고 얘기 더 나눌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예. 아, 사실 이 자리에 원래 우리 문석 오빠, 문석 배우가 함께 했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영화 촬영 때문에 못해서 그 과거에 이제 문석 오빠의 앨범입니다. 곡인데요. 데뷔곡. 예, 데뷔곡이에요. 예예. SIC의 10개월. 좋아요. 자, 이 노래 들으시고요. 우리는 4부에서 뵐게요. 자, 궁금한 질문이나 뭐 어디서 봤어요? 뭐 이런 거 있으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노래 들어주세요. 너무 짧게 나갈 것 같아서. 예. 자, SIC의 10개월 들으시고요. 잠시 후 4부에도 세 분과 함께 합니다. 네. 우리 은문석 씨가 세 분의 답변 너무 만족스럽대요. 자, 그리고 백남구 캐릭터 소개는 너무 아쉽대요. 직접 볼게요, 볼게요. 날로 많이 힘들게 해. 내게 남긴 너의 흔적은 화져.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키파타 초대석 드라마 야한 사진관의 주인공 주원, 권나라, 유인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유인수 씨 지금 시각이 어떻게 돼요? 현재
1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생방송으로. 네, 생방송입니다. 9447님이 네, 유인수 씨. 지금 우리 학교는 촬영하실 때 인수 씨 아버님이 제가 운영하는 통닭집에 오셨어요. 아들이 드라마 촬영 중이시라고 자랑하셨었는데 잘 되셔서 저까지 기분이 좋네요. 가게는 천안 쌍용동에 있습니다. 아, 저희 아버지가 쌍용동 지방령이신데. 맞구나, 맞다. 네, 근데 정말 맞는 이야기 같고. 그다음 저희 아빠가 이렇게 저한테 티를 안 내시는데 또 이렇게 여기저기서 제 얘기를 하고 다니셨다는 그러니까. 게. 그게 아버지야.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해도. 와, 맞아. 이러면 괜히 인수 씨가 이제 더 잘 되고 더 유명해지잖아. 이 통닭집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 맞아. 그런 거 알죠. 맞아요. 왜 우리 막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막 우리가 막 문자에서 막 이렇게 된 가수 막 그러면 너무 기분 좋잖아. 그쵸. 맞아. 아, 근데 역시 부모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빠도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데. 엄마 아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번에 저 드라마 나온다고 이제 예고편을 제가 일요일 날 이제 예배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드렸었는데 교회 이제 온라인 채널 틀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예고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치. 엄마 아빠가 이제 홍보하시겠다고 막 어제도 방송 직전까지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문자하고 또 교회 홍보 영상까지. 아이고. 그래서 엄마 맞아요. 아빠한테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부모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또 우리 주원이가 남 같지가 않으니까 이 야한 사시간을 많이들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행히 너무 재밌다니까. 귀신 얘기는 된다니까요. 자, 우리 나라씨 임형섭씨가 네. 원래 알던 친구들처럼 친하게 장난치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네요. 근데 실제로 여행도 같이 다니셨다면서요. 취미나 성향도 다 잘 맞으시나 봐요.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잘 맞다기보다 다 다르거든요. 정말 다 다른데 어쨌든 그 와중에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선은 저는 큰 계획을 무조건 제가 다 짜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짜나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변수가 생겼다. 그러면 그 나머지 계획을 인수가 거의 다 짜고 나라는 이제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희망사항만 얘기하고요. 오빠 여기 가면 뭐 이쁜 뭐가 있대요. 뭐가 있대요. 뭐가 이런 거를 이제 의견들을 이제 주고 문석이 형은 이제 재밌게 지금 그분 요리도 잘하시지 않아요? 아, 문석이 형 그치 맞아. 네. 요리 잘한다고 들었어. 맞아요. 예. 아무튼 여행 다니면서 저희 또 부산 촬영이 있었어서 좀 촬영 있을 때 조금 일찍 내려가서 저희 부산에 이제 싱싱이 4시 싱싱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호떡도 먹고 그랬어요. 그 씨앗 호떡? 네네. 그 우리 주원 씨가 뭐 이렇게 베이킹 같은 거 해오지 않았어요? 네. 너무 요리를 그러니까 막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과자 굽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막 하루는 저희한테 바나나 빵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전날 만든 거야 먹어봐 이랬는데 진짜로 그 바나나 빵이 순식간에 사라졌어.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야 이거 어디서 사온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쵸? 네. 너무 멀쩡해서 저 바쁜데 언제 했다는 거. 또 그것도 또 건강식이다. 맞아. 밀가루 안 들어가고. 맞아. 이거 저 사온 거 아니야. 여전하구나요. 예예. 자, 4830님이 네, 주원 씨는 군대에서도 체력 1등이었다던데 뭐 할 때 승부욕이 넘쳐서 1등 아니면 성에 안 차는 분이신가 봐요. 타고난 재능도 많은데 노력도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리를 유지하시겠죠. 예. 그냥 저는 승부욕이라기보다 그냥 열심히 하는 스타일. 그리고 잘하고 싶고 뭔가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좀 그러니까. 있어서 그래서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원 씨가 누구랑 결혼할지 참 궁금해요. 잘 만나야 될 텐데. 네. 아, 근데 정말 촬영장에서도 한 번
번도 오빠가 조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이렇게 피곤해하는 모습을 맞아, 맞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유독 촬영장에서 딱 두 분, 저희 연출 감독님, 주원 오빠 예. 두 분만 이렇게 막 꿈뻑 이런 모습도 없었어요. 그런 모습도 한 저는 되게 노력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김유림 씨가 누가 읽어줄까? 우선 나라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네, 헬로 비너스 때부터 쭉 나라 언니를 응원한 팬이래요. 치킨 러버, 갈비찜 러버 등 먹는 건 다 좋아하는 나라 언니. 요즘에도 왕성한 식욕은 여전하신가요? 먹는 만큼 살도 잘 찌는 체질인데 어떻게 유지하는 건가요? 진짜 그런 모습 보면 울 언니 프로야 프로. 와 진짜 너무 진짜 잘하시네요. 진짜 찐팬이신 것 같아요. 왕성한 식욕을 알고 계시는 거 보면 아 정말 나라 잘 먹어? 잘 먹어요. 누나만큼 먹어? 잘 먹어요. 진짜 누나랑 진짜 잘 맞겠다 나라가. 누나만큼 먹어? 아 나 혼자 산다에서 PC방 먹방이 유명했대. 아 못 봤네. 네. 아니 그럼 나라 씨는 어떻게 관리해요? 그래도 먹으면 좀 찌잖아. 저 먹으려고 운동해요. 먹고 싶어서 운동해요. 네, 저 좀 잘 쬐는 체질이라. 근데 이제 요즘에 너무 고민인 게 이제 막 유산소도 하고 원래는 근력 운동만 해도 옛날에는 빠졌는데 이제 유산소까지 해야 빠지더라고요. 예. 너무 많이 빠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제 유산소를 하면 얼굴이 빠지더라고요.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아 요즘에. 그렇구나. 맞아. 얼굴 살은 좀 안 빠져야 되는데. 그럼 뭐 그거지 뭐 좀 덜 먹어야지 뭐. 그래야 되나 봐요. 중간으로 먹어야 돼. 중간으로 먹어야지. 중간으로. 네. 그거네. 맞아요. 그래야 되나 봐요. 네. 자 우리 2907님이 예. 네. 동생이 유인수 씨랑 육상 선수로 함께 활동한 적이 있는데 운동 그만두고 이렇게 배우 된 거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요즘 지인들 만나면 유인수 씨 엄청 홍보하고 다니고 있어요. 와. 유인수 씨 육상 선수였어요? 제가 그 지금 키가 중학교 1학년 때 키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걸어다니다가 그 저희 이제 육상부 학교 육상부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혹시 뛰어볼 생각 없냐. 그래서 저 뛰어다니는 거 좋아한다. 예. 그래서 그렇게 육상을 시작했는데 이게 확실히 육상은 그 다리 리치 길이의 그 차이가 꽤 커요. 특히 중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열심히 뛰었는데 계속 1등을 하니까 계속 육상을 해봐라. 근데 이제 또 점점 이제 그 훈련 강도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 정도의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는데 가볍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만두긴 했는데 네. 저도 사실 지금 그때 같이 했다는 친구가 연락을 줘가지고 저도 잊고 있던 저의 과거를 저도 떠올리게 돼서 너무 좋네요. 그렇구나. 육상선 와 그것도 그냥 무조건 1등. 근데 1등 할 때 그게 잘 안 나주거든. 안 나주죠. 그리고 사실 본인도 욕심이 생길 그치.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국대 되고 이러는 건데. 근데 그냥 진짜 선생님 피해서 도망다니기만 했었지 제가 뭐 도망다니면서 육상을 잘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멋있네. 자 박보은 씨가. 네 박보은 씨가. 주원 씨 연기하기 전에 샤이가이였다던데 배우하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신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성격도 진짜 완벽해 보이시는데 바꾸고 싶은 성격도 있으시다면 같이 알려주세요. 맞아요. 주원 씨가 살짝 이렇게 좀 막 나대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뭐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도. 근데 저는 여전히 좀 샤이한 게 좀 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좀 선배님들 보거나 혹은 낯선 사람들 만나면 말도 잘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속으로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성격을 저는 사실 예전엔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 다 똑같지 뭐. 그리고 너무 내가 처음에 첫 만남서부터 막 오바해도 그것도 좋은 모습은 아닐 거라 생각해서 그냥 요즘은 그냥 내 성격을 받아들이고 왜냐면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니까 그쵸. 이게 나다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 우리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이러면 좀 수줍고 뭐 이러는데 딱 뭐 팀이 됐거나 이랬을 때
내가 해야 되는 일 하잖아. 뭐 후배를 맞아. 좀 아우르고 선배들에게 이제 좀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참 잘하는 거고 뭐 혼자서는 이렇게 막 나대거나 막 이런 거 잘 못해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여자친구는 어떻게 사귈 건가? 그때는 얘기를 할 건가? 어떤 아, 얘기는 하겠죠. 얘기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가 좀 더딘 편이라 더디지 더뎌. 네, 그러니까 좀 마음이 급하신 분이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작업하면서 쭉 보면서 좋아져야 되는데 부럽다. 걱정해 걱정. 왜냐면 진짜 맛집을 그래. 그리고 아니, 맞아. 어제 주원이 형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진짜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아 진짜 주원이 형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얘기를 했어요. 제 옆에 주원 오빠가 이쪽 왼쪽에 앉았고 이제 인수가 인수 씨가 오른쪽에 앉았는데 갑자기 딱 그 식당에 갔는데 이러는 거예요. 야, 나 주원이 형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유인수 씨 이거 기사 뜰 것 같은데요. 유인수 나 주원이랑 결혼. 이건 딱 기사감이다. 아니 근데 정말 말인데? 진짜 그 정도의 마음으로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주원이 형이. 맞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좀 나쁜 남자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럼 좋은 남자는 인기가 없잖아. 근데 저는 결국 돌고 돌아 좋은 남자. 좋은 남자다. 맞아 맞아. 그치 그거는 찰나지. 찰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6547님이 나라 누나는 집순이지만 취미 부자잖아요. 게임도 하고 로드 바이크 타고 최근에 새로 생긴 취미도 있나요? 근데 나랑 게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나도. 아 제가 너무 집순이라서 제가 사실 진짜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청소, 정말 뭐 집에서 그냥 핸드폰 게임 뭐 이런 거였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PC방 알바를 해봤었는데 20살 때는 이제 너무 중독될 것 같아서 이제 그거는 끊고 이제 집에서 그냥 TV 보고 그냥 이제 뭐 청소하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좀 취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취미를 좀 가져볼까 했는데 이제 취미로 이제 뭔가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면 조금 집 밖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때서부터 로드바이크를 타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로드바이크도 타고 스키도 좀 배워보고 골프도 하고 네 골프도 네. 배워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좋네요 좋네요. 주원 씨도 좀 집돌인가? 저도 집돌이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쉬는 날 무조건 나갔어요. 쉬는 날이니까 뭐라도 해야 돼 이러면서 나갔는데 요즘은 그런 스타일이야. 열심히 다니까 네, 진짜 오늘 쉬는 날 알차게 보내야지 뭐 아침 막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운동 가고 막 이래서 그랬는데 요즘은 아 이게 휴식이 안 되는구나를 어느 순간 깨닫고 아 조금은 이제 조금은 집에서 좀 퍼질러 있는 시간도 필요하겠다.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은 좀 집에 있어요. 예, 예. 네. 우리 유엔 수치는 어때요? 저도 집돌이인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형누나들이 불러주지 않고선 집에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우리 다 집돌인데 이렇게 매일 보는 거. 그러네. 자, 강가훈 씨가 주현 씨. 인수님 얼마 전 예능 프로에서 코노 가는 거 봤는데 코인 노래방. 네, 너를 위해 흔들린 우정을 부르시더라고요. 옛날 노래 좋아하시나요? 가창력보단 너무 열심히 부르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혹시 한 소절도 가능하면 부탁드려요. 자, 한 소절 에코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큐. 아 그러면 제가 그 오늘 신청한 노래가 있는데 그 신청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Baby one more time. 딴따라딴딴딴딴딴딴딴따라딴딴딴딴딴딴딴 Baby boy, you're mine. 딴따라딴딴딴딴딴딴딴딴딴. 야, 딴따라딴딴이 더 많아. 아니 근데 옛날 노래 전문인가 봐요. 진짜 그러네. 예, 예, 예. 아 저는 그 노래를 듣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가사 보는 걸 엄청 좋아해요. 아 예예예. 예, 예. 사실 뭐 저도 아직 27이지만 그 지금 탑백에 올라와 있는 노래들을 제가 이해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곡들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은 더 옛날 노래긴 하지만 훨씬 더 가사에 저는 집중해서 이게 MG야. 괜히 나이 막 많은 사람이 더 막 요즘 노래 많이 부르고 자기네들 버겁다잖아.
아, 6983님이 네. 연기도 독하게 잘하는 배우분들만 모이셨으니까 물어봅니다. 내가 생각해도 독하다라고 생각될 때는 언제셨어요? 전 얼마 전에 7시간 걸려서 블록 조립을 완성했을 때요. 오, 와. 그렇구나. 와. 자, 이번에 인수 씨부터 언제 할까? 야, 나 정말 내가 생각해도 독하다 할 때 언제였어요? 사실 제가 그 지금 그 배우반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능에서 배우반상에서 그 코인 노래방을 가는 걸 저도 제가 제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화면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요즘 노래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연기보다도 노래 연습을 더 하고 있어서 가끔 내가 이게 맞나? 나는 배우인데 싶지만 제가 좋아하는 걸 잘하고 싶은 마음에 요즘 정말 독하게 노래 독하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노래 연습하는 게 연기에도 엄청 그럼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예. 자 우리 나라는? 나 정말 독하다. 독하다. 저는 연습생 때인 것 같아요. 연습생 때 정말로 그치, 똑같지. 네, 사실은 연습생 때 거의 이제 저는 이렇게 가수의 꿈을 이렇게 먼저 키우기보단 이제 연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가수의 꿈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실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랬는데 정말 잠을 안 자면서 연습실에서 정말 매트 깔고 자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되게 그쵸, 즐거웠었어요. 그쵸. 행복했었어요. 그치. 내가 좋은 걸 하니 좋아하는 걸 하니까. 네. 우리 주원이는? 저는 사실 평소에는 그럴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독하게 그런 일이 없는데 그냥 일할 때 일할 때 독하지. 맞아요. 밥 차도 안 먹고 자기 관리는 진짜 최고세요. 난 제가 진짜 독하다고 생각했어. 그 맛있는 밥 차 안 먹고 촬영할 때 뭐 먹는 거 혹은 이제 잠 잠도 사실 중간중간에 잘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엄청 피곤한 상태에서 잠들었다가 깨면 그 상태에서 내가 다시 집중을 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잠을 아예 안 자버리고 그냥 정말 이 오늘 촬영이 끝날 때까지 절대 자지 않는 뭐 그리고 하여튼 촬영할 때도 뭐 집중하는 것도 정말 모두가 힘들고 사실 피곤하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어쨌든 저는 좀 그래도 전체를 보려고 많이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텐션이 어떤가 컨디션이 다들 어떤가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어쨌든 그거를 제 위주가 아니라 좀 주변 사람들 위주로 많이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 나라는 좀 기분이 어떤가 오늘 인수는 컨디션이 어떤가 이런 걸 보면서 조금 그럴 때 나도 많이 힘든데 좀 그런 걸 볼 때 조금 아 나도 완전 프로지. 맞아요. 네. 독한 맞아. 면이 있구나. 그러니까 분명 이상한 점도 있을 거예요. 아니 전혀 그런 부분보다는 예, 완벽할 수 없으니까. 아 진짜 오빠는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도 본받을 점이 진짜 많다라고 맞아.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도 항상.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번 기회 통해서 먼저 다가가고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괜찮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작품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에피소드마다 기객분들 까메오로 이제 특별 출연해주시는 선배님들이 오시는데 한 분 한 분 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촬영 때 꽃을 선물해서 드려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생각을 한 게 사실 주원 오빠였어요. 그런 거 너무 잘하잖아.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촬영장에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치, 보고 선배들을 맞아, 보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본받을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구나. 네. 아이고, 아이고, 광고 들어야 돼. 광고 네. 듣고요. 네. 자, 윤주희 씨가 뭐라고 했었어요? 예, 우리 인수가? 예. 어제 야한 사진관 첫방 재밌게 봤어요. 하트. 세 분 다 이런 잔잔한 감동이 있는 드라마도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도 본방사수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월화. 네, 월화. 월화. 네, 월화 드라마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월화. 뭐 늘 나오죠, 네. 거기서. 네. 아 정말 오늘 우리 세 분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니까 방송 같지 않고 우리 막 차 한잔 시켜놓고 수다 떠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아 옆에 밥차라도 있으면 밥 먹다 먹고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얘기만 들어도 드라마 야한 사진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귀신들 한도 풀어주고 네. 또 마지막 사진에 그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 또
죽으니까 예, 또 그런 게 네, 너무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은문 아이고 이분 은문석 씨가 우리 주원 씨가 네. 배우 은문석입니다. 최하정의 파워타임 마지막 인사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야한 사진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파워타임 가족 여러분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맞아요. 은문석 씨 아직도 대기하고 계시네. 아직 대기 중이에요. 촬영하면 못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촬영할 때 진짜 대기가 막 맞아요, 맞아요. 기다림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막 왔다가도 네.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왔다가도 되는데 왔다가도 이 시간이면 왔다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맞아요. 자,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네, 드라마 야한 사진관 그야말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까 유인수 씨가 부른 그 노래 주얼리 원 모어 타임 들으면서 세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한마디씩 빨리빨리 해줘. 여러분 야한사진관 월화 10시입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최하정 선배님의 파워타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야한사진관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Let me hold your mind. Hello, hello, hello.